볼보의 첫 미니밴 EM90의 외관이 먼저 유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차량이 출시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IT부에 차량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차량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보의 첫 미니밴 EM90도 이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볼보의 첫 미니밴인 EM90의 외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였듯이 이 차량이 바로 지리의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의 009 미니밴과 완전히 흡사한 모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러의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GM 브랜드의 쉐보레와 캐딜락과의 차이 정도로 상당히 흡사하게 제작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도 동일하고 그 외로 펜더에 적용된 카메라의 위치도 지커 009와 동일합니다. 전면부에는 볼보의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지커 009와 차별화를 줬고 후면부는 볼보의 아이덴티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위아래로 쭉 뻗은 테일 램프가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전장은 5206mm로 카니발보다 약 50mm 정도 더 크고 전폭은 2024mm 그리고 전고도 1859mm로 카니발보다 좀 더 큽니다. 휠은 19인치와 20인치 휠이 적용되고 3열의 6인승 구조를 갖출 예정인데요. 이 차량의 휠 베이스는 3205mm로 휠 베이스도 카니발보다 살짝 큰 차량인 점 알려드립니다. 지커009에서 볼 수가 있는 4인승 구조의 모델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약 268마력 상당의 전기 모터가 적용되어 있고 듀얼 모터 모델의 경우에는 약 536마력 상당의 전기 모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제로백이 4.5초에 불과합니다. 이 차량은 지리의 지커 브랜드라는 고급차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LF 배터리가 아닌 CATL의 NCM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지커 009 차량에는 140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중국 CLTC 기준으로 1회 주행 거리가 822km까지 나옵니다. 국내 기준으로 하면 한 5,600km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리고 좀 더 작은 11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데 이 모델의 1회 주행 거리는 중국 CLTC 기준으로 700km, 우리 기준으로는 약 50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볼보 EM90의 정식 출시일은 11월 12일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